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다섯 길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 윤석열 총장 체제, 앞으로 검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민영삼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종편에서도 뭐 전체 모든 패널들을 다 평정을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계에서도 뭐 민채가 나왔다 하면은 조회수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정숙 여사 덕인 것 같아요. 기왕에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그 지명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네. 또 김정숙 여사 북구 3국을 잘 순방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관광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김정숙 여사는 뭐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발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잘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민채고는 또 뭐 민평당에 또 최고위원으로 있으니까 정당에 이렇게 쫙 돌아가는 소식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뭐 당을 떠나서요. 제가 정치평론가로서 이제 우리 호영진 박사님의 TV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는 뭐 여러 가지로 다 취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튼 듣기로는 예. 이 김정숙 여사께서 졸랐는지 졸랐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김정숙 여사께서 뭐 가보고 싶었는지 옛날에도 응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결승전을 가려고 대통령 네 분께서 가려고 추진한 걸로 예. 근데 여론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너무 그 이 바스켓 리스트 뭐 바켓 리스트인가요? 예. 뭐 영어가 갑자기 아무튼 바퀴 리스트. 그 명단까지 나와가지고 해서 이제 여론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아마 그 취소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안 가시길 잘했죠. 뭐 폴란드까지 또 가가지고. 그럼 폴란드 가면은 그럼 헝가리는 왜 안 갑니까? 아직도 그 저 찬물 속에. 그렇죠. 저 2억 멀리 찬물 속에 아직도 세 분이나 계시는데.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냥 추진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요, 이건 정말 국민을 두 번 모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 박사님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간다 하면은 한가리를 가셔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청소년 축구들이 정말 2위 네. 준우승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축구사에서는 금자탑을 세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축구 구경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옆에 헝가리 그 다뉴브강의 그 찬물에 박살났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한다면은 추진을 했다가 지금 취소됐다고 한다면은 네. 그것도 아마 김정숙 여사가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런 거 아닐까요? 어디 경인성 가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형용 모은 거.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고 박사님 정말 추진했다고 그러면은 정말 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다냐? 국내 문제를 떠나서라도 헝가리 다뉴브강에 아직도 세 명이나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 그 차가운 물 속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응원을 해요? 아 일전에도 그 왜 저기 그 제천에서 화재 참사 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래서 빨간 옷 입고 그 무슨 음악회 가가지고 그때 제가 민영삼 TV에서 엄청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조회수 엄청 났어요. 그랬을 텐데 이번에도 어찌됐건 안 가서 천만 다행입니다만은 우리 축구 아이들 정말 잘했고 또 빨리 그 다뉴브강에 있는 우리 그 아직 못 돌아온 그 세 분 빨리 저기 뭐냐 지금 수습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3국이 아무런 성과 없는 정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거기 가는 것은 네. 오슬로 선언 네. 그거 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노래에 간 김에 네. 또 노벨상 작업도 좀 하고 뭐 그러려고 간 모양이다 이렇게들 짐작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오슬로 선언을 통해서 네. 뭔가 남북 간 뿐만 네.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에 그런 그 교착 상태도 타개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가 중재자, 촉진자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세계에 뉴스가 될 만한 깜짝 어떤 제안을 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제안은 그냥 완전 맹탕 연설에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스웨덴에서 의회에서 연설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6.25 전쟁을 6.25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냉전 시대의 첫 열전인 한국전쟁.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을 포함해서 5만 명의 그런 전상자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반만년 영차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는 우리 한국 전쟁, 6.25의 그런 남침, 이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제일 그리고 6.25 자체를 하나의 내전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남북이 서로 총을 가지고 싸운 걸로.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저도 그 고 교수님 의견에 적극 그 동의하고요. 고 교수님 일전에 고영신 TV에서 일전에 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주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판을 바꾸려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저쪽은 이제 친일로, 친일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 저쪽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 북으로 넘어갔던 사람들도 다 갔다가 그 서술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산업화 세력을 갖다가 전부 보수, 수구, 산업화 세력, 친일 세력의 후예, 독재자의 후예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 세력들이 주류에 있었는데 싹 바꾸려고 하면서 역사도 아주 객관적으로 아무 몰가치적으로 써주려고 그냥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문제인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알듯이 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독립을 했던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반공으로 독립운동 했던 분들 계시고, 그게 이쪽은 김구, 이승만 이쪽에 반공으로 하셨던 분들은 남한의 정부를 수립한 분들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했던 김일성이네, 했던 김두봉이네, 이런 사람들, 연안파나 이쪽은 북한에 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이 분단됐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이러면 분명한 겁니다. 이건 체제로 서로 날라가 두 나라로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마치 그냥 부정하고 저쪽 사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면서 마치 이쪽이 무슨 잘못한 것처럼 독재 그 응역사 때문에 하는 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역사의 그런 주류 자체를 완전히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해서는 기득권 세력, 비리, 부정으로 점철된, 불의로 점철된 그런 우파 세력으로 해서 역사의 그 주류에서 밀어내고,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이 역사의 본류로서 지금 재평가를 하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그런 지금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6.25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남침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6.25 남침이라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체제에게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못할 망정. 지금 그 남북 그 북핵 관계도 사실 국가 대 국가의 애교 관계 때문에 그 말을 못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사과를 해줬으면 좋고 사과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망정. 6.25 남침은 남침이라고 구사실 만큼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사실마저도 왜곡시키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오슬로 선언도 그렇고 스웨덴 의회의 연설 이런 것들을 그 연설 비서관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참모들이 그 참모들 중에 일부는 정말 뭐 종북이라고 하면 요새 뭐 명예훼손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종북 자익 사상이죠. 예, 사상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연설문을 쓸 수가 없죠. 저런 연설문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아니, 제대로 됐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보수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일제 해방 이후에 1948년도에 어찌됐건 간에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외국을 침입해 본 적이 없다. 외국의 침입만 많이 받았다. 지정학적 조건을 약해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라 했지
남북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 예. 남과 북을 같은 국가로 보는 거예요. 국가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아주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요. 제대로 따지면은 사실 야당 이런 부분을 제대로 따지면은 이거 탄핵감이라니까요. 그 연설문 쓴 거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따져요. 상임위에서 따져. 국회에서 따져가지고 이 국가 정체성 헌법에 위반되는 이런 연설문을 쓴 사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도대체 의도적으로 읽으셨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비서실장한테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 그 참모들도 연설문을 쓰는데 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그 참모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설문이 나오면은 중요한 연설문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수석들 비서실장 주제로 여러 차례 독해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거기다 담아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지만 평소에 하던 얘기, 사상이라든가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캐치해갖고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죠. 좀 이런 저는 정체성, 우리 헌법 정신에 네.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지금 갖고 있다.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부를 운영하는 우리 권력 엘리트들이 집단 권력 엘리트들의 집단 지성이 상당히 위험한 방향에 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제가 무슨 뭐 보수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의 생각에 이런 그 비판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유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썩은 물, 고인 물을 걸러내는 것은 좋아요. 네.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어떤 기본 가치, 비전, 정체성 예. 이거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예. 그걸 자기 입맛대로 역사 새로 쓰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럼요. 안 되죠. 그건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아, 경제적으로는 저기 뭐냐, 시장에서 자본주의를 갖다 하는 거고, 북한은 계획경제, 분배경제, 사회주의 경제 한 거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30여 년 동안 체제경쟁을 했는데, 처음엔 김일성 공산주의 사회가 잘 살다가, 우리가 지금 경제개발 5관년 계획을 해서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 우리가 지금 체제에서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후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해방되고 독립정부 수립된 2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돼서 남한을 갔다가 침입해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남북 간에 일어난 내전이고 한국전쟁이라고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얘기합니까? 그 우리나라 더더구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그건 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특히 이 본인들 스스로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심을 네. 완전히 왜곡 내지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역사 자체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역사판 뒤집기. 이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좋은 명곡이나 좋은 노래는 편집해서 그 시대에 맞게 다시 부를 수는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 어떻게 편집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우리 정말 보수 야당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수층 중도층의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쫙하게 짚고 정말 이런 분야를 저는 이번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보수 중도층 국민들이요 정말 청와대 청원 사항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마치 그 문구들을 그렇게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하거나 정말 얘기하면은요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 그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침입한 게 아니라 냉전 시대. 그 시대는 냉전 시대인데 그렇죠. 한국에서 네. 그런 첫 열전이 벌어졌다. 네. 근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건 남북이 서로 총질을 했다. 네. 그게 상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연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역사의 줄기를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고 박사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당 논평 중에 그런 논평이 있더라고요. 쌍방 과실 책임으로 몰아간다라는 그런. 아니 무슨 교통사고입니까? 쌍방 과실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 한국당 대변인들 논평 중에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처럼 좀 잘게 근데 이상한 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지금 반응이 없어요. 뭐 막말아 여권에서 지금 뭐 막말이다. 그 대통령의 진위를 갖다 왜곡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막 지금 나올 법한데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또한 저는 일종의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반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권에서 자기들 속마음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진짜 저는 이걸 자꾸 네. 청와대에서 반응을 해봤자 긁어 부스럼될 가능성이 많고 이 부분은 뭐 보수나 진보 그런 이념을 떠나서도 청와대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럼요. 그런 그 반역사적인 행위를 그렇게 앞장서서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와서 하도 판뒤집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이제 검찰총장 차기 예. 후보자가 이제 원래 한 10여 명 되다가 4명으로 압축했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박상기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추천해서 지금 지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지명을 위한 쇼 아니었나요? 저는 어제 오후부터 그 소식을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제 오후부터 윤석열 총장. 그러면서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하고 윤석열 총장으로 가는 걸 제가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스웨덴 연설 그 부분은 아, 고영신 TV에서 나왔던 주류 세력 교체. 그걸 갖다 역사 지우기로 쭉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결론을 제가 도달해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설마인데 진짜 가는구나. 윤석열 총장 시대로.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 그렇게 간다면 이 의도가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한 게 우선 저는 이 아직도 청산해야 될 적폐가 대한민국에 아직도 많이 있는가. 그래서 적폐청산 일단은 적폐청산 기조를 계속 간다. 그러면서 국가 원로들이 그 조언해 준 거 있잖아요. 그 국가 원로 여러분들 엿 먹으세요. 네. 제가 이런 거라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일단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1차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네. 일정 부분 인사라는 것은 쇄신 인사, 개혁 인사가 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말하자면은 파격 인사도 좋지만 네. 또 그 어떤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캠코더 인사 좋아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그분 춘천 지방법원장 하다가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바로 왔죠. 우리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하면은 지방 어디 경찰서장 하다가 네. 서울 경찰청장 네. 총수가 된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고법원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고등법원장은 해야죠 아무래도. 최소한도 네. 대법원장 대법관을 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파격 인사를 좋은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사법부가 대통령 산하 일개 사법부 네. 행정부의 한 부처럼 지금 전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청와대 무슨 비서관 시키고 행정관 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이 아니라 사법부 장관. 예, 장관 한 게 장관이 돼버렸다. 사법부 장관. 이 부 한자로 말하면 그 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지검장이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수사에서도 공적을 많이 쌓은 것은 인정이 되지만. 다섯 개를 지금 뛰어넘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나는 내가 볼 때는 18기 문총장. 이것은 보훈 인사다.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왜 윤석열 이 지금 후보가 박영수 특검. 그렇죠.
그때 최순실 농단 사건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수사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야전군 사령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다 지시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 구속이 안 되고. 예. 그렇으면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저는 두 번째로는 지금 청와대라든가 특히 뭐 문재인 조국 이 라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네. 검찰을 휘어잡기 위한 네.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네. 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네. 윤석열을 통해서 네. 검찰 힘빼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네.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검찰의 지금까지 인사 관례상으로 보면은 후배가 위에 올라오면은 네. 총장이 예를 됐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고검장급 또 고참 지검장급들이 다 옷을 벗어야 해요. 네. 그러면은 완전히 뭐 검찰을 싹쓸이 하는 것이죠. 예. 선악기 짓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부분요. 제가 생각해 두 가지로 봅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검찰 개혁이죠. 여태까지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잖아. 사람 권력이 시킨 대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의 또 하나는 인권 보호입니다. 예. 데려다가 두드러 패고 뭐 고문하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서 자백 강요해가지고 막 기소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두 가지로 가야 되는데 예.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바로 검찰 개혁으로 바로 직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것은요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차후 문제고. 진정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제도라든지 수사 관행 이걸 바꾸는데 중점적으로 둬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에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 조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걸 비판한 거기 그 지방 뭐 지검장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네. 수술을 하는데 이쪽 부위가 아픈데 이쪽 부위는 놔두고 이쪽 부위를 고치 그게 수주는 게 지금의 검찰 개혁이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권 개혁, 인권 존중이 바로 검찰 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중립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 권력으로부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독립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권력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적폐 수사를 계속 해온 분 아닙니까? 네. 그 공로로 네. 지금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온 거고, 이제 사실상 뭐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소위 고검장급이라든가 고참 그 지검장들이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까 말씀 우리 민채고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권력으로부터 중립이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권익 보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참 검사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윤석열이를 확 낮춰버리니까 그 반대하는 말하자면은 그 사령관들을 싹 읽어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8명의 고검장. 예. 예? 그러니까 23기 후에 22기, 19기부터 지금 고검장들. 그 다음에 검사장 중에서 저 22기, 21기, 20기. 여기들은 이제 지금 상당히 거취가 안전히 해서 거의 다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청와대 말 잘 듣는 보훈 사람을 갖다가 보훈 인사로 줘가지고 이것이 무슨 문재인 조국의 그 검찰 계획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이 진짜로 청문회 잘 고쳐서 다 된다 한들, 진짜로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서 청와대에서, 대드는, 청와대에서 뭐 하는 거, 관심 있는 사건 하라고 안 하면, 하려면은요, 그때 그 장학선 사건 할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건 안 됩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했어야죠. 그것이 진짜로 독립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장재현 사건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예?
창제한 사건 뭐가 나온 거였어요? 김학의 사건은 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버닝썬은 수사 안 하고. 그건 버닝 문이 될 것 같으니까 수사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윤석열의 중앙지검장의 이 검찰, 조국 윤석열의 이 검찰은요, 이미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예속돼 있어요. 장학선 사건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총장을 시킨다? 그러니까. 검찰이 독립되겠어요? 검찰 내에 좀 이런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에 좀 미온적인 것인가 거부를 네. 하고 있는 고참들을 싹 일거에 제거하려니까 윤석열로 확 낮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호위무사인 윤석열을 딱 검찰총장 시키면은 구유했던 분들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아주 교묘한 수를 쓴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음흉한 수를 저는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대선 개국공신 네. 1등 공신으로 지금 대우를 해주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공수처 이거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해야 하니까 당신이 총대 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저는 제가 볼 때 이 정권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년 총선이에요. 그렇죠. 내년 총선에 가반 안 되고 2당 돼버리면 네. 문통 저기 식물 대통령 돼버려요. 그럼 뭡니까? 대개 이런 거 보면은 과거 정권들 보면은 하나는 사정정국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사정정국. 하나는 야권을 분열시키는 그렇죠. 이 두 가지 일을 꼭 해왔어요. 예, 그럼요. 선거 앞두고. 예, 예. 지금 그런 추세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곧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형집행정지로. 그 선거법으로.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지나서 솔직히 얘기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민국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 총선에 공천령에 영향력 미쳤다고 징역 2년을 때려요? 예? 지금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실형 확정됐잖아요. 지금 구속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국정농단은 별개고. 이런. 그, 아니, 전두환 노태우도 지금 2년을 안 살았는데. 아, 그, 연세도 있고, 여성인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돈 먹었다는 어떤 증거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분을 2년 이상을 그냥 감방에다 넣어놓고 그것도 몸이 아주 아파가지고 허약해가지고 병보석까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뭐 아이, 그러니까. 매정하게. 그러니까 해서 알려 석방이라도 해서 국가 예우를 갖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하려면 좀 뻔데 있게 하지. 결국에 총선 생각으로 총선 전략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 풀어줘가지고 보수 분열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총선 전략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고 또 직결되는 또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 패스트트랙법 그 과정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 뭐 민주당도 고소고발이 됐습니다만은 정의당까지를 포함해서 한국당 의원 보좌관이 갖고 한 100여 명이 지금 고소고발 당했고 그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이거 7년이야 징역이든가 10년 자격정지가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딱 시켜가지고 알았지 눈만 깜짝이도 아는 거 아닙니까? 야들 쥐어틀어 그거 아닌가?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오케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요. 네. 고소돼 있으니까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뭐 정치 사형 선고입니다. 정치적 사형 선고예요. 거기서 그 거기 100만 원 이상인가요? 300만 원 이상에 그 형이 나오 확정되면은요 의원 배치 공무 담당 담임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치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내년 총선에 당선되나 마나요. 거기다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체제가 여러 가지 또 갖고 있는 카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치 자금이다 뭐 이런 저런 것에 걸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 되는 사안들이 많거든.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정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비비, 부패 척결해야 한다 하면서 여름 지나면서 사정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윤석열 체제가 들어서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폭망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런 정치권까지도 안정이 되지 못하고 뭐 협치는 진작 문을 건너갔지만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지금 뭐 탈당한 상태는 아니죠. 제가 볼 적에는
그분들이 나와서 더더구나 다른 제목으로 수도권에서 네. 자 친방 제2 애국당 뭐 신공화당이 가칭 신공화당이 다 국회의원 후보를 냈을 때 수도권에서 과연 당선될 분이 몇 번이나 계실까? 수도권 한 120석 중에서 그랬을 적에 이분들이 본인은 당선되지 못하면서 보수표를 갖다가 몇백 표, 몇천 표라도 빼가지고 결국에는 보수의 분열로 이루어져서 그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을 갖다가 낙선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돼버리는 이렇게 될 적에는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요. 의외로 싹쓸이할 수가 있어요. 엄청 압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창원 성산 지난 보선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애국당이 한 800표 가져갔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없었더라면은 당연히 거기다, 한국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거기다 또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제 유승민 안철수의 바른미래당이 됐어요. 네. 거기까지 있어버리면은 보수가 완전히 분열돼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한테 상납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그 2년은 더 탄탄해지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 이 정권 심판론이 먹히느냐 아니면은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 보수 분열로 이런 데서 하는 어떤 유권 중도에 계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스윙 보터들의 전략적 선택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는데 또 의외로 대한애국당이 그 친박연대처럼 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친박연대는요 수도권에서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숫자하고 영남 지역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때하고는 명분이나 그럼요. 정치 환경이 전혀 다르고 예. 지금은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인데 문제는 여권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약에 석방을 어떤 형식으로든 뭐 가석방이든 뭐 병보석이든 풀어주었을 경우 예.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네.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내놓게 되면 영향을 또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여권으로서 쓸 수 있는 정치공학적 그런 정치 전략 차원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거든요. 아, 저는 이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돌풍이 일어나리라고는 좀 부정적, 그런 점에서 좀 부정적이고, 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서운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그 한겨완 체제에 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가해 중립적으로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것 또한 그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겨울 전국에서 결국 막판까지 가봐야 알지 않겠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영어에 보면서 풀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때 또 한번 우리가 심층적으로 우리 고영신 TV에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어떻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민영삼 최고위원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을 해서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레임덕에 이렇게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을 아주 엄중하게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